내가 뭐라고 해지? 죄송해요. 혹시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일단 뭐 좋은 질문? 뭐 지적 뭐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은우입니다. 이름은 저는 박은우입니다. 그리고 생년월일 저는 2000년생이고 6월 30일에 태어났어요. 상반기 결산일. 그 가족관계 지금 엄마랑 오빠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오빠는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혈액형은 저는 B형인데 B형이 보통 다혈질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다혈질은 아닌 것 같고 약간 O형같이 순둥한 B형이라고 생각합니다. D는 용띠예요. 용띠. 근데 전 용띠가 좀 마음에 들어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별명. 별명이 사실 별게 없어요. 그냥 제가 이름에 이응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박은우 해가지고 은우, 박은우 뭐 이런 발음 그런 거 말고는 사실 약간 할매? 제 할매 입맛이어서 박할매? 뭐 이런 거? 취미는 저는 영화 보는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근데 집에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혼자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 영화관 그런 공기가 너무 좋아요. 특기가 뭐가 제 없는데 이게 프로필에 또 특기를 보통 적잖아요. 그럼 제가 치어리딩을 적어놓긴 했는데 이게 조금 양심이 없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치어리더를 했었는데 다 까먹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특기라고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일단 없으니까 치어리딩이라고 하겠습니다. 잠버릇? 잘 모르겠어요 사실. 맨날 일어나 보면 저는 똑바로 누워 자는데 뭐 뒤집어져 있고 뭐 요 정도? 네. 좋아하는 음식. 저는 일단 편식 안 하고 다 잘 먹는데 저 하나만 고르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저 결정장애가 있거든요. 지금 먹고 싶은 거는 곱창 하겠습니다. 싫어하는 음식은 전 싫어하는 음식 없어요. 전 다 잘 먹는데 못 먹는 거는 키위를 못 먹어요. 키위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보통 특이하다고 다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좋아하는 노래? 저희 오빠가 싱어송라이터로서 노래도 쓰고 노래도 부르는데 저희 오빠의 노래가 가장 좋다고 홍보를 하고 가겠습니다. 푸른날 프로젝트 검색하시면 곡이 나오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롤모델은 약간 요새 사람들이 저에게 웃기다 해주니까 정말 제가 웃긴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예능 진출에 욕심을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송지호 선배님 아주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도 송지호 선배님처럼 작품 연기도 하고 광고도 찍고 예능도 하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요. MB, 나의 MBTI는 많은 분들이 맞춰주시는데 저는 ENFP입니다. 근데 ENFP 특징들 막 뜨잖아요. 저는 별로 그렇게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 안 하는데 다들 저만 보면 ENFP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인의 이름 검색해 보셨나요? 아니요? 언젠가 뭐가 이게 갱신이 많이 되고 많이 뜨는 게 있다면 저도 궁금할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다 제가 아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검색해 보지 않습니다.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낯가리는 뚝딱이?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뭐라고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 평소 성격대로 한 것 같습니다. 뚝딱거렸네요, 오늘도. 네, 좀 이따 또 봬요. 안녕. 지금부터 제가 촬영했던 피코의 연인 사이에 자주 하는 거짓말 특징 편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편이 연인 사이의 공감을 이렇게 좀 자아냈으면 좋겠어가지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인턴 기자를 해버려가지고 조금 변질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연인 사이의 그 미묘한 감정의 뭔가 이런 것들을 담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던 편인 것 같아요. 인턴 기자 그 대본에 아예 이 부분이 없었어요. 이 내용은 있었지만 이게 이런 컨셉으로 하는 게 아니었고 그냥 저희가 쉬는 시간에 너무 사이가 다 좋고 분위기가 좋아서 막 수다를 떨다가 아 인턴 기자 거 봤냐 그래서 너무 재밌다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신이 나가지고 아이 저 잘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장난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한다면서 이걸 넣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진짜 갑자기 나야 자 지금부터 제가 픽고에서 연기했던 연인 사이에 자주 하는 거짓말 특징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은우입니다. 내가 뭐라고 해지?
죄송해요. 아 근데 저희는 진짜 호흡은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그림을 딱 원하시고 저희도 그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아니까 진짜 촬영 시간도 되게 짧고 탁탁탁탁 이런 느낌? 저는 스스로 굉장히 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집착당하고 구속당하고 이런 걸 안 좋아하니까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가 있어서 아, 웬만하면 다 오케이 오케이 하는 스타일인데 간혹가다 친구들이 아니라고 너 그렇게 하다가 병 걸린다고 쿨병이라고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 쿨하다고 생각합니다. 갔다와. 아, 이 댓글 웃겼어요. 갑자기 여성 연기자분 자기를 너무 내려놓으시는데 뭐 원픽 됐다고 호감형이라고 해주셨는데 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되게 이번 편에 또 충곤 오빠를 혼내는 댓글도 너무 많았어서 속이 통쾌했어요. 공감을 해주는 거면 아는 내용이다 할 게 아니라 들어줘야지. 안다고 하면 거기서 말 중단하거나 나의 기억력에 문제 생겼나 생각하게 되잖아. 제가 또 MBTI가 ENFP F잖아요. 저는 공감형이란 말이에요. 뭔가 자꾸 좀 티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자꾸 해결책을 저에게 주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공감을 해달라 이러면서 좀 친구들이랑도 싸웠던 것 같아요. 이번 편 종합적으로 완벽하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공감 능력 과잉 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화는 이제 특별하게 낄낄상의 님들하고 콜라보를 했던 촬영인데 이제 소연이가 굉장히 또 F, 극 F의 특성을 지닌 아이로서 뭔가 리액션 해줘야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말한 거에 굉장히 반응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무안할까 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피곤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담아본 화예요. 이 편이 가장 소연이와 저의 공통점을 많이 담은 화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리액션도 큰 편이고 진짜 실제로 소연이가 말하는 것처럼 무안할까 봐가 좀 큰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만나서 하자. 아 진짜 뿜었다. 저도 통화를 좀 길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하루 일과를 털어놓는 친구가 있어요. 막 한 2시간 통화를 했는데도 아 그래 그럼 우리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약간 여자들은 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소연이 자기 비하하면서까지 상대 공감해주는 거 너무 공감된다. 자기 비하하면서 공감해주는 거 너무 나쁜 것 같아요. 왜 공감인데 왜 비하를 해야 되는지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소연이 보면 저도 대본 보면서 막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안한데 하나도 안 험상궂어 소연아. 죄송합니다. 더 험상궂게 써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TV10 구독자 여러분. 저는 배우 박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듣고는 제가 작년 5월쯤에 오디션을 봐가지고 들어간 작품인데 특고 오디션 때 에피소드가 본인의 단점을 딱 얘기하자면 뭔가 이걸로 썸네일을 딱 뽑는다 하면 어떤 거를 얘기하겠냐 하셔가지고 제가 결정장애가 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시뮬레이션을 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피디님들이 그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다음 제 첫 촬영 화에 실제로 그게 대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첫 화에 착한데 질리는 스타일이라는 편이거든요. 거기에 막 로제 떡볶이를 먹네 마네 되게 실랑이라는 씬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제가 오디션 때 즉흥으로 했던 거를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그러니까 조금 너무 그러니까 밥 종류는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싫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뭐 고기 이런 거 싫다는 거네? 고기도 괜찮은데 근데 고기가 먹고 싶어? 한식, 양식, 한식, 중식 뭐 아니면 분식도 있고 그잖아. 분식 먹고 싶어? 아니 그냥 분식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아 그냥 내가 어제 자기 전에 유튜브 보는데 이게 뭐 로제 떡볶이 요새 핫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어떤가 하고 그냥 물어보려고. 로제 떡볶이? 아무래도 웹드라마가 그래도 짧은 편이다 보니까 일반 드라마에 비해서 부작도 보통 더 짧고 한 회당 시간도 짧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고 이런 역할도 해보고 저런 역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죽어도 보고 좀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어가지고 느끼는 게 많은 것 같고 좀 사람 관찰하는 걸 좀 되게 좋아해요.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거 타도 좀 지켜보는 아 좀 무섭나요? 그건 아닌데 좀 특별한 분들이 계시면 좀 눈여겨보고 그게 약간 어떤 역할을 연기했을 때 소스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제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좋은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시니컬한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좀 더 천방지축의 캐릭터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극강의 밝은 캐릭터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순간이 뭔가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사소하게 되게 많이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작품을 한다면 진짜 이 캐릭터에만 올인해서 진행할 수 있고 그런 날이 오기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우 박은우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이 예뻐해주세요.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